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. 홍상미 선생님. 선생님은 뭐 선생님. 언니 언니 그랬는데 나는 막 그렇게 언니 언니 그러고서 이렇게를 잘 못해. 그래 내가 오필 때는 우리 집에는 오지 이래 불러드리지 말고.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일단 하고 뭐라고 하시면 갑니다. 또 가면 되지 뭐. 아니 근데 언제나 이래 그 매화꽃 피고 이거 매실 뭐 하고 그럴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셔도 못 만난대. 바꿔서. 아 뭐 물이라도 줄까? 저 아까 물을 가지고 왔는데. 언니 이거는 매실은 아니지? 살구. 아 이거 살구야? 살구. 아 이거 살구야? 매실인데. 에? 매실인데 이거. 이렇게 커? 내가... 아니 근데 이거 매실이 이렇게 생겼어? 매실은 익었을 때는 약이 안 돼. 아, 익은 맛은 매실은? 맛은 향이 좋고 맛있는데 약이 안 돼. 그럼 연두색일 때? 무조건 6월 달에서 6월 15일 안에가 맛향 약성이 최고 좋아. 제일 쉴 때. 제일 약이 돼. 내가 오늘 그거 가지고 왔거든. 그거 내가 먹고 남는 걸 언제 쓰는 계기 먹을 때. 고기 먹을 때. 계기 먹고 난 뒤에는 꼭 매실을 먹어줘. 내가 만날 일이 보니까 네. 체중 좀 나가는 사람이 신맛을 좀 싫어하더라고. 네, 저는 싫어합니다. 신맛을. 근데 이거 신맛을 많이 먹어주는 사람은 가만 보니 살이 안 쪄요. 내가 2kg만 더 찌면 좋겠는데 고기 안 찌는 게 아니라 주야장창 얼마나 먹어줬기는. 계획이 먹고 난 뒤에는 무조건 한번 봐봐요. 날만도 그러건. 지금 짜장면 밥을... 먹었는데 좀 먹어야 되겠다, 감놈에. 이야기 들어봐. 아니, 날마다 모욕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은 하나의 페인트야. 내 봐봐라, 여기 누이 하나 있는 거. 모두 어느 사람한테 피부가 없다 소리라. 그러니까. 근데 연세에 비해서 머리 숱도 굉장히 많으셔. 아니, 숱이. 아니, 가발 같아, 가발. 난 진짜 숱이 너무 많으셔서. 숱이 많은가, 피부가 좋은가, 그것도 모르고 민경이 들여다볼 새가 없어요, 나는. 그것도 다 매실인가? 이것 때문에 그래. 그렇지. 죽고 살고 아니, 언니, 죽고 근데 살고. 선생님 귀를 한번 봐봐. 이만해. 대단하신데. 근데. 매실을 귀가 많이 귀가 이런 거는 매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. 매실을 내가 많이 먹어서 만약에 몸이 고장나고 내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죽었을 것 같으면 훨씬 열 번 더 죽었지. 그러니까 매실 물만 가져가면 햇빛에 매실 물 나오면 떳떳하지 그냥 병감을 부는 거야. 이게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하수도가 뭐냐? 배속기야. 제일 더러운 하수도가 뭐냐? 배속기야. 좋은 거는 다 먹어주면서 배속으로 안 씻노. 배속 설거지가 매실이 해준다. 내가 제일 들어와. 근데 내가 질문을 좀 해야지. 왜 매실을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명인이 되기까지 왜 매실이야? 우리 시아버지가 아들이 내진화돼. 그러는데 옛날에 토종밥 요막상은 하나. 우리 시아버지는 저 먹으래서 우째해서 이막상은 밥먹는데 우리 집에만 갖다 줘. 그걸 왜 갖다 주는 거 봤더니 나를 탐내. 말하자면 시아버지 되실 분이 근데 며느리로 탐을 내셨다. 막장 드라마라 근데 내가 한 살이 작아. 신랑보다. 24살이고 나는 23살에 왔는데 우리 삼촌한테 나를 안 주면 밥 안 준다 이래대면서 그러니까 우째 안 줄 수가 없는 게 온 부산에서는 나를 탐을 내는데 아니 온끼는 기차가 있나 버스가 있나 전기가 있나 전화가 있나 딱 외딴 산 속에 하나 네. 밤나무 꽃은 한없이 피는데 사람 하나가 안 오는 거야. 그래 이러다 보니까 앞은 지리산이요 뒤는 배웅산이요 섬진강 새벽 안개 솜털 이불을 덮어 놓은 양 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너무 아름다우시다. 내가 꽃을 내가 한번 심어봐. 5년이면 꽃이 피겠지.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.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. 그렇게 하고 심기 시작했는데 작년 3달 24일 날 시집 온 건데 올 6월 달 돼도 콩밭매라 하면 콩밭이 매지건 안 매지건. 그것도 맨발로 밭이 려물어져서 못 신다고. 장갑이 있어 뭐가 있어. 이거 전에 뭐 신발도 못 산 신는데 장갑이 어딨나. 불을 매는데 막 엄마의 손이. 근데 언제가 제일 좋냐 울기 혼자 울기가. 점심 먹으러 간 뒤에. 내가 혼자 이 호메이를 쥐고 배실을 막
부얘기 뭐 울면서 욕을 내는 욕을 해가면서 우리 엄마를 욕을 해가면서는 말 날라줘가 이래만 들었냐. 아, 이 손이 깨끗한 기라예. 이 손이 매실이 쪄산 소리. 아, 이 손은 품물 흙물이 엉망이고 이 이상하다. 정신이 바짝 들려. 그 쪄산 게 수득이 되는데 그걸 주물주물했더니 손톱새까지 청소를 다 해버려. 아, 그런데 도대체 이게 먹고 싶은데 이제 일꾼들이 옛날에 덕석을 피고 막 밥을 먹거든요. 마당에다가 밥을 먹는데 그날 돼지개기를 사다가 해먹었어요. 해먹었는데 보니까 우리 시어미가 짚을 둘둘 말아가 부엌에 재를 묻혀갖고 이 돼지개 묵은 그릇을 닦는 기라. 닦은데 아, 딱 요때다 싶어서 얼른 매실 남을 때 가갖고 막 한 소꼬리 따가고 절구통에 꾹꾹 찧어가지고 돼지개기 먹었던 그릇을 한 주먹 쥐고 씨군 땡기는 기름기 하나도 없네. 그때 내가 뭐랄까? 와, 나는 사람 몸속을 시켜주는 청소부 아줌마 할란다 하니 우리 시어매가 저거 영 미쳤네. 만날 매실만 주물고 앉았다면 일은 안 하고 저거 영 미쳤네. 거질로 이거 하기 시작했다. 아, 거질로 영 미쳤네. 그때가 스물 몇 살? 그때가 24살이지. 아, 어린 나이에, 그치? 24살부터 지금까지 이 매실에 올인을 하신 거네. 그러니까 내가 미치려면 한 분야에 미치지. 일하다가 난 자격증 이렇게 딱딱한 제대로 하는 놈 봤나. 알았지, 소영아. 한 번에, 한 분야에 미쳐야 돼. 알았지? 어쨌기는 미치도 한 가지에만 미치라니. 지금 이게 왜. 이게 왜 소영이한테 와? 영화 배우하다가 순두부 했는데 또 순두부. 아니, 그거는 애를 키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건 거니. 언니, 죄송합니다. 언니, 웃자고 하는 거 웃자고.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. 법정 스님이 여기는 요렇게, 여기는 요렇게, 여기는 무엇이고, 여기는 뭐. 아이고, 스님, 급히 탈에는 안 돼요. 며칠 따가면 냅시는 냅비보자, 꽃만 보자. 그게 37년 동안. 아, 오늘날의 그 마을이. 전부! 그렇게 애쓰신 거를 상상할 수가. 아니야, 이 애쓰신 손이 뭐 다 말해주시네. 아이고, 세상에. 이 손 좀 봐, 언니야. 근데 원래도 호미지를 얼마나 했어. 이 손 봐. 그러니까 내 손이 내가 호미야. 밤에다가 호미야, 호미야. 니도 아프지야. 니는 반쪽이 되도록 달려가도 언니는 아프던 말이 없노. 나는 손발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말을 못할 뿐이지, 호미야. 니도 아프지. 책을 요번에도 또 내셨잖아. 두 권 냈는데. 몇 번째 책이죠? 일곱 권째 냈는데. 일곱 번째. 한 분은 찔레꽃이 향이 너무 좋다입니다. 거기서 이래보니 요만한 새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기라.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나면 찔레꽃 가시에 찔려 설피우는 짓에는 엄마는 어디 갔노? 엄마가 있다면 하얀 진이 나는 꽃냥으로 입에 넣어줄 긴데 이름 모를 저새는 엄마를 부르다가 찔레꽃 향기 속에 울다 그 자리에서 그리 서면서 그 자리에서 흥을 그리 본 게 주로 그 이렇게 많이 내가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진짜 볼... 바쁘네.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내가 하나 인생의 말 바람하잖아. 아니 나도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는 줄은 또 몰랐어. 오늘 처음 하네 지금. 아, 감성이 너무 대단하시네요. 왜냐면 그 살아오신 만큼의 그 감성이 있으신 거죠. 아니 다 살아왔지. 근데 아니, 이렇게 아니. 재주가 많아가지고서는 파란만장하게 살아오셨다 하니까 왜? 내가 옛날 지지 보니까 45만 평 얼마나 부자고 소문이 김오천이 소문이 산이 몇 개야? 45만 평인 것 같으면 뭐 보이는 땅은 다 우리 땅이네. 그랬는데 그 아까 제가 그 45만 평 빚쟁이한테 다 넘어갈 지게 빚쟁 그 빚쟁이한테 다 넘어갈 지게 그때는요 어떻게 머리를 뒤뜯어 샀는지 돈 내놓으라고 우리 시아버지가 벌어 모아서 시아버지가 이제 광산을 하다가 다 아 광산 아 그건 진짜 몇 대가 망하는 근데 우리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묘 손대지 마라 광산 하지 마라
빚 보증 안지 마라. 이 세 가지를 노래를 불렀는데 시아버지가 같이 살다가 피신을 시켰어요. 3km 500에 떨어진 대로. 피신을 시켜놓고 또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가.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나. 야야 저녁에 밥 먹을 때는 수건을 벗고 밥 먹는 기다. 뭐라고? 소리에 선 수건을 벗고 밥 먹는 기다 하는데 이 밥그릇에 내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 있죠. 어떻게 죽었던지. 그래 왜 그러냐 그렇게 하길래 아버지 머리가 없어요. 근데 이발관에든지 미장원이 가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시개로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머리가 아버지가 수건을 희뻑게 보더만 얼마나 우시는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우는데 저 산천이 곡을 하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울었던지 그 45만 평이 전 빚쟁이한테 다 넘어가. 저 남은 길하고는 아버지 땅이라고는 우리 집 뒤에만 이 비탈만 이래 좀 남아 있어서 거기다가 내 젊음을 다 바쳤죠. 45만 평 다였으면 없어졌어. 죽었어. 완전히 이래 지금 한 6만 평 되는 것도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. 또 사고 또 이제 내가 한번 요람을 또 사고. 선생님 근데 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외람 때들에도 좀 귀엽게 봐주세요. 왜 남편 얘기는 안 하세요? 만날 기댈 곳, 의지할 곳이 방바닥뿐이니까 병원하고 방바닥뿐이니까 아프셨구나. 어떤 데는 산에서 일하다가 내려오면 산배 솔직히 나 씻고 올라갈 때가 잘 없어요. 산에 가서 일하고 내려오면서 낯 한번 씻고 산배 즉사면 이거 한번 씻다가 보면 그만이라. 나도 조금만 가깝으면 여자를 한 번만 살고 싶은데 그걸 못 살아봤어 나. 그래가 내려오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자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아본 사람이 없네. 예, 내려오면 그 혼자 누워 있는데 그 나는 외로워서 더 많이 남편이 울은 것 같아요. 내부터 먼저 씻기주고 네 씻으면 안 되겠나. 아. 그러면 내가 다라에다가 씻기는데 씻기갖고 모시옷을 갈아입혀서 니피 놓는데 해만 나 좀 재워주고 나가면 좋겠다.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. 그래가 이래 따둑거리는데 이 나무 짝대기 같은 이 마늘에 눈물에 그냥 서방님 얼굴이 다 젖는 게 너무 불쌍한 거 있지.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. 선생님 죄송해요. 말씀 도중에. 근데 원래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 시집을 가신 거예요? 강산하다가. 합병으로 43만 평에 광산 빚 보증. 그러면 남편 분께서 보증을 쓰신 거예요? 우리 남편은 보증 안는데 선수. 그 누가 와서 좀 어디 좀 가자 하면 벌써 가서 사인해주고 와.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. 연예인병이야. 아파 보려고 난주지기만 또 가슴 두근거리 또 병원에 가 입원해야 돼. 근데 이런 게 거의 전생인 것 같아요. 아유. 그래도 그걸 돌아가시도 지금도 돈만 받던데 많아. 그렇지. 그때 당시에 900만 원, 700만 원 같은 말이야. 아우 큰 돈인데. 어, 그때가 언제야? 더 심할 때는 이제 그 돈 갚을 때 되면은 더 몬전되는 게 더 벌떡거려 잠을 못 자.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대요. 근데 이 밤나무를 베고 매나무 심을 지에 그때는 고무신 신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신은 따위가 고무신 떼우려고 딱스가 있는 걸 보고 참, 아이고, 내가 아니 큰언니 너무 바쁘세요. 아니 잊어버리니까 어디 가셨어 뭐 아유, 아니 아니야 아 뭐야 아 고무신 하면 얼른 고무신 갖고 와야지. 아니 오늘 뭐 이렇게 안 본 게 많아요. 그게 뭐가죠? 아니 왜 이 서촌으로 온 뒤로는 이렇게 나는 모르는 게 많아? 아 똑같이 몰라. 이런 거 좋아하세요. 아 뭐야? 아이고, 좋지. 좋아. 아이고 그, 좋지. 어, 하여튼 맨몸인지 선생님 맨몸. 먼저. 맨몸. 250ml. 아유. 이거 이거 선생님 거 아니야? 이게 선생님 저게 선생님 거다. 매화 꽃은 아니더라도. 아. 요거
그게 맞으시네. 아, 230, 230 누구야? 없어, 230. 아유, 아, 보라. 얼른 갖고 와야지. 언니. 그러면 네 거는? 이 파란 게 내 건가 본데 230이면 너무 작은데? 얘기를 진지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물건에 눈이 어두워서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. 나는 고무신상 주는 사람 제일 좋아. 아, 아 진짜요? 진짜. 아, 이 옷에. 훌륭해.